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게 없던 제작진입니다. 그래. 환영해줘서 고맙다. 응? 어서 들어오라고. 쉬었다 가시게나. 시작부터 꽤 요란하죠? 그럼 가족 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니베니 라니의 언니이자 누나 김정아, 형아 장용일입니다. 알콩달콩한 신혼부부 정아씨와 용일씨. 임신 5개월 차 예비 엄마 아빠랍니다. 그리고 부부의 소중한 반려견 코니. 새하얀 털에 그윽한 눈망울, 눈부신 외모를 자랑하고요. 둘째 반려견 베니는요, 일명 반려견계의 성인 군자. 성격 좋기론 세상에 따라갈 게가 없다네요. 그리고 초장부터 강력한 기운을 뿜는 이 녀석은 이 집의 세 번째 반려견 라니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코니의 꼬리물기가 너무 날이 갈수록 낫지 않고 심해져서 심할 때는 피를 사방팔방에 흩날리게 자해하는 정도입니다. 자해하는 정도입니다. 어허, 자해라니. 말로만 들어선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내려가볼까? 조심조심 코니를 바닥에 내려놓는 보호자. 그런데 잠시 후. 아니, 방금 뭐였죠? 자기 꼬리를 물려고 했던 건가요? 너무 갑작스러워 잘 못 보셨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카운트다운 3, 2, 1, 컴온! 안 돼! 안 돼! 이게 문제의 꼬리 자해네요. 메카를 하자. 메카라고 조금 있다 보면 메카. 부부가 임시방편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네칼라. 손이 아프지? 그래도 네칼라 하면 꼬리를 저번처럼 그렇게 씹지는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네칼라를 씌워도 코니의 꼬리 무는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대체 이 녀석 왜 이러는 걸까요? 마치 꼬리를 상대로 싸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몹시 거칠고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네칼라에 피가 묻었어. 아이고, 피나네 조금. 급기야 피까지 보고 마는데요. 코니야, 꼬리하고 무슨 원수셨니? 이게 이제 싹 다 나서 이제 요만큼 딱지가 남아서 이제 다 났다. 조금만 참자 하면 이제 밥 먹다가 한 놈 딱 팔면은 꽉 물어서 또 이렇게 피 내놓고 또 있으면은 그러니까 계속 무한반. 자기 꼬리를 물어서 피투성이로 만드는 코니. 이렇게 심각한 자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집안 곳곳엔 참담한 자해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발동이 걸렸다 하면 꼬리 물기를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 참아봐. 괜찮아, 언니 다 왔어. 괜찮지? 예쁜 꼬리 만들 수 있어. 괜찮지? 괜찮아? 안 괜찮아? 대체 왜 이렇게 피를 보면서까지 꼬리에 집착하는 건지 보호자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네, 뭐 달래보고 뭐 순간순간 뭐 관심을 다른 데 인도도 해보고 뭐 얘는 혼내도 말 안 듣거든요, 정말. 가자. 그렇게 30분이 지나도록 녀석의 자해는 계속됐는데요. 저번에 새벽에 펴쳤을 때는 밤새 일했어요. 밤새요? 네, 새벽에 이제 펴치를 해도 계속 저러더라고요. 너무 아파. 아유, 너 안 어지럽니? 이게 언제쯤 진정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마 한 시간 두면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아니면 30분? 좀 자기 풀에 꺾여서 펴치시면 안 하더라고요. 지금 꼬리가 약간 신경 쓰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상처가 좀 덜할 때도 저럴 때가 많아요. 보고 또 봐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나저나 코니의 꼬리 물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정아 씨의 첫 번째 반려견 코니.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애지중지 키웠죠. 그러던 중 생후 1년 되던 해 이사 준비로 지인에게 맡겨진 코니. 보호자와 떨어진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때부터 녀석의 꼬리 물기가 시작됐는데요. 그 후로 4년, 증상은 점점 심해져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꼬리 물기 일수.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꼬리 물기에 열을 올립니다. 이렇게 틈만 나면 물어대니 꼬리가 성할 턱이 없겠죠? 매일매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떨고 있네. 아, 협조를 해줘야 될 텐데. 잘 참아. 상처가 아물 날이 없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아이고, 우리 코니 안쓰러워서 어째요? 한 번 더. 코니! 코니! 너 괜찮니? 코니! 소독하고 약을 바른 후에 붕대로 마무리합니다. 붕대는 자주 갈아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요. 이게 안 그러면 너무 들러붙고 상처에 또 안 할 순 없어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개라면 모름지기, 꼬리 흔드는 맛을 사는 건데 넌 무슨 재미로 사는 거니? 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적이 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코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4년간 부부는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는데요. 알러지 검사에서부터 모낭충, 엑스레이 검사 등 안 받아본 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늘 같았죠. 일단은 골절이나 금이 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아파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꼬리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또 하나 걱정했던 게 저희가 모낭충 검사였잖아요.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모낭충이 안 나왔어요. 모낭충 때문에 간지러워서 꼬리를 무는 것도 아니랍니다. 결국 의학적으로는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는 건데요.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나 어떤 병균이 있다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분들도 어떤 거다라고 딱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 같아요. 사실 이유를 저도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답답해요. 보호자의 추측대로 스트레스가 자해의 원인일까요? 의혹을 풀기 위해 일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견들의 절반 이상의 원인은 바로 산책! 이 녀석도 혹시 산책 문제? 산책은 진짜 중요하고. 근데 왜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산책을 많이 시키면 도시에 살고 있는 반려견의 50% 절반 이상은 좋아요. 혹시 우리 코니 산책을 잘 안 시키는 걸까요? 네, 너무 좋아요. 땡! 틀렸어요. 부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산책을 시켜주는 모범 보호자입니다. 한 번 나오면 보통 몇 분씩 도세요? 한 30분 할 때도 있고 멀리 가면 1시간? 1시간 반? 근데 길게 하시네요, 되게. 네. 시간 되는 대로. 이게 즐겁거든요, 되게. 애들도 좋은데 저도 좋아서. 예. 맞아요. 산책은 매일 한단 말이에요. 산책 문제는 아닌 걸로 결론. 그렇다면 혹시 먹을 게 문제인가요? 개들이 먹는 거에 좀 예민하죠? 맞아요. 이런 애도 있었죠.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스트레스로 작용하겠죠? 자, 과연 코니의 식사 시간은 어떨까요? 두두. 응? 아니, 이거 뭐죠? 생닭?
염분 쫙 뺀 황태로 국까지 끓여주고요. 어머나, 이번엔 노르웨이산 연어 등장. 이건 또 뭐죠? 저도 못 먹는데. 예, 저도 못 먹어요. 미슐랭 스타 안부러운 초특급 게슐랭 식단을 하루에 두 번이나 제공한다네요. 이거 개맛 맞나요? 야, 정말 호강한다 너. 아, 내려간다 스트레스. 아, 내려가. 나도 너무 맛있어. 아,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네요. 또 뭘 가져오시는 거죠?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잘해주는데 스트레스라니요. 먹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 여리저리 따져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코니의 꼬리자해. 대체 왜? 뭐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해의 원인. 과연 태양 훈련사는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자, 코니네 가족이 강 훈련사를 만나는 날. 세 친구 모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 훈련사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올라오지 마. 어떤 느낌의 강아지들인지 다 파악을 하는 거죠. 한 마리 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저 소리에 대응하는 보호자의 이제 말. 여기가 그 영화다는 데 맞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선 환경에 세 녀석 모두가 난리 났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보호자님, 마음이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진정하기가 쉽지 않은가 본데요. 이럴 땐 보호자부터 침착하게 여유를 가져야 하죠. 그 사이 강 훈련사는 매 눈으로 녀석들을 관찰합니다. 느낌이 딱 오네. 느낌이 딱 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모셨을 때 바로 앉지 않고 이렇게 일어서서 잠깐 서 있었던 이유가 우리 코니하고 라니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자 보호자님을 이렇게 선점하기 위한 다툼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요거 잡고 힘들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게, 좋게. 라니에게서 뭔가 문제를 발견한 강 훈련사. 약간 지금 전체적인 이 관계의 어떤 흥분도를 조장하는 친구가 라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라니를 타겟하고 라니를 따라다닐 거예요. 강 훈련사가 라니를 막아서자 이 녀석이 코니에게 치근덕댑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코니를 따라가네. 코니를 탓하는 게 약간 그게 습관이 좀 된 것 같아. 코니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왜 그래 너 정말 하지마 좀 아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 마리가 좀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도 같고요. 보호자님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고민일 것 같은 게 좀 보이기는 해요. 아마 그 와중에 생긴 어떤 사고가 아마 이 친구의 꼬리물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코니의 꼬리자의 원인 서서히 밝혀지나요?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상이 담긴 영상을 통해 코니의 자해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자의 가장 큰 고민은 코니의 꼬리물기였죠. 문제는 자해의 원인이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과연 강 훈련사는 문제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강 훈련사의 눈에 뭔가 포착된 것 같죠? 아, 궁금해요. 뭘 보신 거죠? 예? 라니가 좀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강 훈련사가 주목한 것은 바로
하루 종일 코니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라니의 행동. 그리고 코니의 등에 얼굴을 포개는 것도 주목해야 할 행동이라네요. 이렇게 등을 포개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차례 관찰된 라니의 얼굴 포개기. 그 의미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강제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은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 되게 굴욕적인 행동이잖아요. 넌 내게 굴욕감을 줬어. 그동안 코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겠네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코니가 굉장히 피한 많이 참네요. 굉장히 많이 참네요. 굉장히 많이 참고 지금 라니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 코니의 어떤 대답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빨리 내 말 들어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코니를 향한 라니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니가 소변을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마킹을 하는 라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반복됐죠. 코니가 소변을 하고 라니가 그 위에 또 소변을 하고요. 자기 냄새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내 거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코니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라네요. 코니야, 너 여태까지 이런 수모를 겪은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니는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발이 닳도록 하염없이 벽을 긁는 코니.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이 너무도 가여워 보이네요. 그동안 미처 몰랐던 코니의 상황을 마주하자 마음이 편치 않은 보호자들. 그렇게 괴로워하던 코니는 가끔 라니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폭발해요, 코니가.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네. 오호, 강 훈련사가 뭔가 알려줄 게 있나 본데요. 이 친구는 되게 뻣뻣하게 서 있어요, 그죠? 꼬리도 되게 뻣뻣하고 귀 자세도 보면은 약간 힘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목도 힘이 뻣뻣하고 앞다리도 이렇게 섰네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몸의 자세는 우리 라니 쪽으로 가 있지만 고개가 꺾여 있는 걸 보면 아마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귀가 이렇게 선 친구인데 귀가 서지 않고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걸 보면 이 상황을 몹시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몸을 완전 비틀었네요. 그런데 여기도 되게 재밌는 건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돌아가요. 이 뜻은 내가 자칫 몸을 잘못 움직였다가는 우리 라니하고 꽝하고 부딪힐 것 같아서 최대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코니는 싸우지 않으려고 신호를 보냈던 거였군요. 지금 보면 귀도 뒤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캉 치잖아요. 이게 뒤로 가라는 뜻이에요. 뒤로 가라고. 우리 라니한테 아주 상처를 크게 입히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위에 올라가 잡고 위에 쓰려고 하지 이빨을 들이밀고 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라니가 위에 올라가요. 조금 더 싸움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코니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라니가 일방적으로 코니를 괴롭혀 왔다는 겁니다. 아, 이건 안 좋아요. 이건 안 좋아요. 제가 혀깨물로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 표현이 딱 맞네요. 혀깨물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게. 자, 그렇다면 라니는 왜 이런 못된 행동을 해왔던 걸까요? 사실 이 녀석도 그만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보세요? 라니는 제가 추운 겨울에 도로에서 전선 같은 약간 말도 안 되는 목줄에 감겨 있었는데 몰골도 되게 안 좋았고요. 네. 주변에 물어보니까 한 달을 구걸하던 아이래요, 길에서. 차디찬 길바닥에 버려져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던 라니.
그런 라니에게 정아 씨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셈이었죠. 그 우리는 살면서 가족하고 떨어져 본 적 없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버려져 봤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뭐 거의 뭐 흔치 않아요. 정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굉장한 그 슬픔을 좀 느낄 것 같은데 보호자님 집에 왔을 때 난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도로 이 가족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요. 두 번 다시 가족을 잃고 싶지 않기에 보호자에게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라니. 행여 누군가 그 자리를 위협할까 늘 경계해야 했고 그 경쟁의 화살은 바로 부부의 첫 반려견인 코니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라니의 질투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고 때론 뜻하지 않게 경쟁을 부추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코니는 꼬리가 다쳤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보호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 친구도 어쩌면은 내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면서요. 보호자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요. 사실 다견이어서 지금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코니가 꼬리를 무는 게 문제이죠. 문제인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부정적이니까 문제 행동은 나쁜 행동 이렇게 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증상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증상을 문제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을 또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 또 이 친구가 언제 꼬리를 무는지와 또 꼬리를 물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에 다견가정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우리 보호자님이 주고 있는 애정의 분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개선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친구들은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잖아요. 영향을 주는 쪽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멈춘다는 게 관심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호자님은 먹이도 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줄게요. 네. 그리고 안아주는 것도 없어야 돼요. 말도 걸지 말까요?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보호자님이 산책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같이 나가지 마요. 네. 조금 해볼까요? 네. 조금 여기서 조금 해볼게요. 일어나 볼까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은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관계 조정. 지금 저 두 친구가 소파 위에 올라갔잖아요. 살짝 일어나만 볼게요. 편안하게 서서 놀아요. 하품하게 하나 둘 셋. 다견 가정일수록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다견 보호자로서의 태도 개선 방법 이어가 봅니다. 이 친구들이 끼거리건 꿍거리건 보호자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남자 보호자님도 아내분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어날까요? 두 분 자리 바꿀게요. 보호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 자연스레 반려견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때 그 관심에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려견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달라진 보호자의 태도에 라니가 유독 흥분하는 모습이죠. 또 하나는 지금 라니가 보호자님을 사실 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는데 반응이 없으니 반대로 가잖아요. 한마디로 보호자님한테 한 발짝 물러나지 그래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 보호자님이요. 여자 보호자님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자, 반려견이 무례하게 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볼까요? 우리 라니하고
여자 보호자님 사이에 끼어들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아, 잘하셨어요. 네. 끼어들기는 반려견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때 도움이 되는 몸짓 언어입니다. 야, 우리 보호자님 금방 배우시네요. 단호한 태도를 보인 보호자 앞에서 라니도 어느새 진정을 했고요. 코니도 무척 편해 보이죠? 자, 다음 솔루션은 새로 만드는 사랑의 규칙. 두 마리가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일어날 거예요. 이 집에서의 규칙이죠. 한 마리하고 인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마리가 오면 인사 끝나요. 두 마리가 오면 인사 끝날 거예요. 이때는 뭐 아주 터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슬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질투로 인한 애정 경쟁을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친구들이 이해해요, 나중에. 우리 보호자님하고 뭐 베니하고 애정 나누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되겠구나 배워요. 제가 이쪽 편으로 가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강훈련사가 움직이자 일제히 바라보는 녀석들. 그런데 라니만 살짝 관심을 가지다 가버리네요. 저한테 오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애정을 가지고 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훈련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어머나, 처음 보는 라니의 얌전한 모습. 제가 이렇게 앉으니까 이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예, 이 친구 처음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보호자님 집에서. 그런데 난 몰라, 너의 의견, 너 의견도 좋고 너 의견도 좋고 너 의견도 좋아. 난 너희를 사랑하니까 라 그러면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건강하게 리더십을 보여주셔야지. 이야, 전에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견 가정엔 건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보호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친구들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코니는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맞지? 훨씬 코니. 편안하죠. 꼬리무는 교육도 안 하고 있는데도 꼬리를 물지 않아요. 훨씬 이게 편한 거예요. 훨씬. 마지막으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캔넬 있어요? 네. 그러면 캔넬을 이렇게 배치해놓고 제가 가기까지 이것만 연습해보세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캔넬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연습만 좀 해보세요. 캔넬은 반려견에게 자기만의 방을 상징하는데요. 딱딱 끊어서 규칙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얘네들이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을 하다 보면 제가 뭐 만지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말을 걸지도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언어로 잘못된 약속으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제는 좀 끊고 다시 신호들을 맞추려고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 마리 강아지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애정을 나누고 있다면 상황을 깨면은 안 되겠죠. 이 친구들이 보호자하고 개별적인 애정을 나누면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죠. 추가로 캔넬 교육을 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다견 가정일 경우에는 그 공간을 항상 나눴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캔넬 같은 걸로 아지트라는 느낌으로 가르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애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보호자들은 강훈련사가 내준 숙제를 잘해왔을까요? 확인을 위해 강훈련사가 직접 찾았습니다. 귀신이 붙어있냐? 두드리지 말라고. 저 어떻게 하지? 강훈련사 당황했는데요. 텔레파시를 보내야 되나? 그때! 오! 됐나 봐요. 텔레파시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예. 하이! 다시 보니까 반갑지? 헤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제가 내드린 숙제가 첫 번째, 약간의 좀 관심을 좀 끊고 꼬리 무는 거를 이제 3일 동안은 최대한 안 하게 해보자. 저 아이들하고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요? 혹시라도 무언소행같이? 네, 자극을 좀 줄까봐 정말 방에 문 닫고 속으로만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서 속으로만 네. 1차 솔루션 이후 마음 단단히 먹고 애정을 절제하는 연습을 해왔던 보호자. 과연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엄청 안정적으로 약간 어리둥절해하면서 안정적으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다툼이 거의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저희가 월요일날 갔다 와서 정말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만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신의 한 수라고.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저는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오만하지 않았나. 만지고 예뻐서 딱히 하면 자음분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요. 네. 절처럼, 절판처럼 했는데 아이들이 이래요.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자고요. 네네. 자기 할 일이야. 그렇지. 그게 몇 년을 해도 안 되던 게 한 3일 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저희가 없던 거예요. 애정을 절제하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자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동이죠? 이런 걸 개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숙제가 성공적이었던 건 아닌데요. 다견 가정에 꼭 필요한 캔넬. 코니와 베니는 쉽게 적응했지만 라니가 유독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캔넬에 들어가자 극도로 불안해 보이는 녀석.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 언제 갇혔었나 봐요. 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열어! 연락을! 결국 라니의 캔넬 교육은 실패. 한편 코니의 꼬리는 괜찮았을까요? 근데 이대로면 꼬리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니의 스트레스가 되게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야, 1차 솔루션 이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나 봐요. 우리 코니, 이제 꼬리 물기는 졸업인가요? 다 나왔지? 신경 안 쓰이지? 그런데! 여전히 꼬리에 예민한 모습.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좋아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실제로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면서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전히 꼬리에 예민한 코니를 위한 특별 솔루션. 우선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실내에서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내에서 그렇게 소독을 하게 되면 경쟁자들에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마음에서 더 빙빙 돌면서 자기 꼬리를 공격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이 이 소독을 할 때 밖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야외에서 꼬리를 치료해보기로 합니다. 이때 간식으로 코니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모르는 새 슬쩍 붕대를 풀어봅니다. 이 녀석 간식 먹느라 꼬리는 안중에도 없네요. 이제 강아지 내릴게요. 곧바로 넓은 공간에서 노즈워크를 시켜주는데요. 이런 노즈워크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을 때이나 아니면 진정하지 못할 때 코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눈을 쓰면 근육과 신경이 긴장을 하고요. 코를 쓰면 심장이 안정적으로 돼요. 우리 코니 아주 열심인데요. 꼬리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 그죠? 꼬리 때문에 자주 흥분하는 코니에게 딱 맞는 맞춤 처방. 이야, 꼬리 물기 하던 코니 어디 갔나요? 꼬리에 대해 잊었다 싶을 때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주면 되는데요. 붕대 감기까지 성공! 힘세다. 마무리는 역시 노즈워크로. 통증까지 잊게 만드는 마법의 놀이랍니다.
바닥에 간식 좀 뿌려주고 냄새 충분히 맡게 해준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아마 내가 뭐 했나? 배불러 기분 좋아 이러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코니 이제 꼬리 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어지는 솔루션은 다견 가정에 꼭 필요한 캔넬 교육. 유난히 캔넬을 무서워하는 라니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교육이 아니야. 시즌 아니 채널 아니 시즌 그딩. 지금 저는 캔넬 옆에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혹여나 캔넬의 강제로 들어가 봤던 기억이 있다면 이 친구가 유치하는 건 곧 나를 잡아 이 안에 넣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캔넬 옆에서 간식 던져주면서 놀고 장난쳐주는 연습이 되게 필요해요. 마음이 조금 열리면 그때서야 뭐 이렇게 던져줄 수 있겠죠. 그리고 충분히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간식을 두 개 좀 준비할 거예요. 나도 이거 너 너무 주고 싶어. 간식 먹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는 빠져나오기 바빴지만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 안 주나? 간식 먹어요. 네. 조금씩 조금씩 이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번에는 간식을 두 번 먹어보고 이번에 또 세 번도 먹어보고 잘 먹네. 재밌나 봐. 자,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강아지한테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이제 확 나오지 않네요. 여기서도 기다리고요. 1번 냄새, 2번 간식 던져주기 나오고 그렇지. 기다리면 예.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던져주는 척할 거예요. 휘. 강훈련사 속임수를 써보는데요. 휘. 지금 나랑 장난치니? 미안해, 내가 널 그 정도로 생각했어. 그 정도면 속을 줄 알았어. 너무해, 너무해. 내가 여기서 너랑 이렇게 놀려고 하는데, 난 예. 이러다가 살짝 닫기도 하고요. 네. 나오고 싶으면 나와. 네 마음대로 해. 그렇지. 잘했어.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던지면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못 들어가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 너무 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예스! 이제 생각이 변했겠죠. 여기 들어가면 나이스인 거예요. 닫을 건데. 냄새 맡게 하고. 여기. 네, 지금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재밌어. 예, 이제 공짜로 들어가네. 그러면서 강아지가 점점 여기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이야, 캔넬 안에 잘 들어가 있죠? 이럴 땐 뭐다? 잭팟! 와! 그렇지, 잭투더팟! 캔넬 교육 너무 쉽죠?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나서봅니다. 한 손으로는 맞고, 한 손으로는 툭 던질게요. 간식 하나 툭. 문 닫아볼까요? 닫아볼까? 간식 여기다가 두시고요. 손 하나라고 기다려. 기다려. 예스라고 하면서 문 열어주세요. 예스. 아주 좋아요. 지금도 보세요, 보호자님. 한 마리 한 마리 방에 들어가 있고 이 친구 우리 차분하게 훈련 이어나가니까 여기서 잘 있다, 그죠? 그런데 그 순간 라니가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꼭 이렇게 하던데. 지금 기분 좋아서 한 거. 좋아서 한 거예요? 기분 좋아서 나빠서가 사실.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내 감정을 브레이크를 잘 못 잡고 와! 하고 모르고 엄마 있는데 욕한 거예요. 귀신!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형국이 귀신! 제 생각에는 되게 희망적인 집이에요. 처음에 뵀을 때 정말 어떡하지라고 고민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우리 우선 보호자님이 변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정말 대단하시고 실제로 행동하시고 또 강아지들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영광이에요. 오늘 머니까 이렇게만 하죠.
이틀 만에 안 바뀔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4년 동안 그냥 살았으니까. 근데 이틀 만에도 너무 기대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좀 반복하다 보면 꼬리, 코니가 더 이상 자해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훈련하면서 다시 느낀 거지만 정말 강훈련사님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한번 다시 느꼈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진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삶이 되게 평온하고 행복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피를 보일 정도로 자신의 꼬리를 물어야 했던 코니. 그 깊은 속사정을 모르고 그저 꼬리 물기가 문제인 줄 알았죠. 이렇게 우리 곁에 반려견이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먼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반려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 코니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꼬리도 물지 말고 가족들과 행복하렴.